Welcome to 四川。사천은중국의서남부지역에위치하며예로부터천부지국즉토지가비옥하고천연자원이풍부한지역이라고널리알려져있습니다현재900,000명의인구가있고전국에서제4위를차지하고있다면적은486만평방킬로미터고영국의두배또는스위스의 11.7배에달합니다사천은신기하게도북위30도에있는데이집트의피라미드마야문명유적그리고바빌론의유적같은위도선상에있습니다지세는굉장히복잡하고다양하며고원분지언덕이복합되어형성하고있습니다서부는칭장고원이고동부는스촨분지이다군가산의최고봉은해발7,556m 로알프스산의주봉인몽블랑산보다2,749m 더높다가장낮은곳은로주에위치한장강으로물줄기가합쳐지는곳으로서해발203m 입니다사천의생태계자원은우수하여사천은세계유산은5곳세계생물보호구역은4곳세계지질공원은2곳중국에서가장아름다운여행도시1위와동시에여행관광지구4,000곳이상을보유하고있습니다여행자원은중국에서1위입니다아열대기후와 7,000m 에달하는해발낙차는사천을웅장하고수려하게그리고야성적인자연경관을가지도록하였습니다이곳에는해발 4,000m 이상의고산과고원의세계급류하는하천과깊은골짜기들이널리분포하고있습니다다양한자연환경은풍부한야생동식물자원을만들어내고있습니다팬더들창코황금원숭이타킨공동등희귀동물들이이곳에서서식하고번식하고있다살아있는동물의화석이라고불리우는야생자이언트팬더는전세계약1,000여 마리만이살고있는데그중 85% 가사천에서살고있습니다지공에서는선사시대의공룡화석이발견되어주라기중계화석이부족하였던선사시대역사의공백을메워주었으며지공공룡박물관은미국의내셔널지오그래피라는잡지에서세계에서가장좋은박물관으로선정되기도하였습니다장강과황하두큰유형문명의전기가만나사천의휘황찬역사문화를이룩하도록하였습니다유명한고대수리공정두장인부터조용하고소박한오래된촌락의민가까지사람들을경탄하게하는선사시대유저부터불사도관석곽벽화까지삼국을거치고한당을겪어이곳에는후세사람들이참배하도록제공해주는수많은역사문화유산이남겨져있다사천은유구한역사뿐아니라현재의사천사람들은이미전통과현대를조화롭게생활속으로융합하였으며사천사람들은미식을즐기고사천요리또한그뛰어난맛으로유명하며많은양의고추와산초를넣어조리하는것이특징인데중국에서가장사랑받는음식중하나입니다유네스코에서성도가미식의도시로선정되기도하였습니다사천사람들은차를즐겨마시며찻집은현지인들이사교의장으로서가장사랑받고있으며성도의찻집은런던의바와파리의카페와함께세계3대휴식공간으로선정이되었습니다스촨사람들은미주를좋아하고있는데풍요로운스촨분지는수없이많은미주를배태하였다사천사람들은낙관적이며활달하고유행에민감하여예로부터사천의생활정치를계승하고있습니다사천에는민족이아주많고풍토와인정이다양하며민족회랑이라고불리우고있다전국최대의이족거주지역이고전국제2위의장족거주지역이며또한중국의유일한강족거주지역이기도하다그들은땅을다지고산봉우리의바위와삼림의목재건축으로독특한풍격을지닌그들만의거주지를만들었으며
생활 속의 신앙과 풍습, 색깔을 그들의 건축물 속에 녹아들면서 한 편의 대지가 한 구절의 노래처럼 한 폭의 그림처럼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생활 방식과 독특한 종교 신앙, 그리고 소박한 민속적 성격으로 풍부한 사천의 아름다운 풍경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시장 개방 협력과 끊임없는 진전으로 사천은 이미 서부 지역의 가장 중요한 개방 창구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세계의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사천은 현재 10개국의 국외 영사관이 있으며 20개국의 국외 상연연합과 무역대표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200개국 이상의 경제무역협력을 하고 있으며 233개의 세계 500대 글로벌 기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천은 세계적인 잡지 포브스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을 할 지역 중 1위를 차지하였으며 2013년에 세계자원포럼이 열린 곳이기도 합니다. 사천은 현재 현대도시 번화와 항구로 눈부신 발전을 하는 도시입니다. 사천은 이미 27개 국제 직항 노선과 200여 개의 국내 노선을 개통하였으며 현재 취항하고 있는 공항이 11개로서 중국 4대 공항 중 하나인 성도 쌍유공항, 구체 구항륜공항, 캉띵공항, 따오야청공항, 홍이엔공항 등 여행공항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7개의 철도 노선이 성도를 덮고 있습니다. 사천의 도로는 모두 28.3만 킬로미터로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편리성 덕분에 갈수록 이곳을 찾는 국내외의 자유여행객들이 늘고 있다. 사천은 현재 호텔급 숙소가 506군데인데 그중 5성급은 21곳이며 4성급은 107곳입니다. 전문적인 여행사는 832개이며 그중 아웃바운드 여행사는 46개. 중한 교류가 날로 빈번해짐에 따라 스촨은 점차 한국 관광객들이 여행하는 주요 목적지 중 하나가 되어 2012년 성 전체에서 접대한 한국 관광객은 연 인원 11.11만 명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15% 성장하였다. 현재까지 한국 아시아나 항공, 중국 국제공항에서 이미 청두에서 한국의 서울, 부산, 제주도로 직항하는 항로를 개통하였는데 매주 합계 28회씩 양복하고 있다. 스촨은 팬더 서식지의 주요한 구역이다. 검은색과 흰색이 엇갈려 있고 천진난만함이 얼굴에 가득한 팬더는 자신의 귀여운 이미지를 우호적인 사자로 하여 하나하나의 우정의 다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팬더는 협급 산맥 동쪽 비탈의 바오싱현에서 발견된 이래 스촨에는 이미 워룽, 스군양산, 협급 산맥을 포함하고 청두, 아바, 야안, 간쯔, 사계주, 시 12개 현을 포괄한 세계 최대 팬더 보호구역이 형성되었다. 이곳으로 오면 팬더와 친밀한 접촉이 있게 되어 틀림없이 여행에 더욱 많은 서프라이즈와 즐거움을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곳은 신비로운 곳으로의 여행이다. 신비의 북위 30도. 그곳엔 사천의 웅장하고 화려한 하늘이 내려주신 아름다움과 다양하고 신비로운 고대 사천 문명이 녹아져 있다. 동화 같은 세계인 구체구, 신선이 사는 곳 황룡, 하늘 아래 명산 아미산, 세계에서 가장 큰 불상 낙산대불, 천년 이래 기이한 장관 두 장행과 도교 발원지인 청성산, 근 600km에 다다르는 민강의 양안은 완벽한 이곳의 여행 코스로 알려져 있다. 마지막 샹그리라로 불리우는 이 경지는 확실히 극치의 아름다움이라고 할 만하다. 페라구 빙하는 북위 30도에서 해발이 가장 낮은 현대해양 빙하로서 이곳의 빙하는 온천과 병존하고 있는데 새하얀 백설이 뒤덮여 있고 온 하늘에 눈송이가 휘날리는 세계에 있으면 노천 온천의 증기가 하늘 높이 떠올라 원시 산림 속의 푸른 나무와 진기한 화초들이 전부 모호해지고 어렴풋해지는 것을 보게 될 수 있다.
촬영 천국으로 불리우고 있는 신두차오 따오청 야딩. 이곳은 산이 겹겹으로 둘러싸여 있고 첩첩이 들어서는 숲이 온통 붉게 물들어 있으며 순박하고 열정적인 민풍, 결백한 하다, 순수하고 향기로운 칭커주는 사람들로 하여금 캉바의 짙은 풍토와 인정을 체험하게 한다. 마음을 편히 하고 그 속에 잠겨있노라면 그것에 만질 수 있는 형태, 들을 수 있는 음운, 통합될 수 있는 정취는 예전에 허황했었던 샹바라의 경지를 사람들의 눈앞에서 갈수록 또렷해지게 한다. 스촨에는 산이 많고 산이 중중첩첩해 있으며 운무가 피어올라 있다. 배낭을 메고 옛길을 밟으며 새벽에는 종을 울리고 밤에는 북을 치는 소리를 들으며 시끄러운 곳을 멀리 떠나 보행으로 오르고 구불구불한 산체에 의지하여 계단을 따라 올라가는 흐르는 샘물과 비포, 하늘을 찌를 듯한 고목나무를 볼 수 있다. 그림과 같은 경치에서 걷고 있노라면 마치 시공이 한 대 어우러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사람을 깊이 빠지게 한다. 스촨 관광과 농업, 문화, 림업 등 분야에 융합된 발전이 더 깊어감에 따라 관광농업, 시골여행, 문화여행, 산림여행, 산지여행 등 새로운 업태의 번창을 직접적으로 촉진시키고 있다. 즉시 출발! 또 다른 여정을 느껴보세요. Welcome to 四川.